안녕하십니까. 베이직 기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강사 윤정인입니다. 자, 잘 쉬셨습니까? 자, 1회차와 2회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18년도 3회차 마지막 20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은요 9월 15일 날 시행을 했고요. 자, 얼마 전에 시행을 한 건지 이제 앞에 차에 기록을 했고, 이제 올해 1회차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기본을 강조하는 것처럼 항상 자주 나오고 강조했던 문제들은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냥 주워 가시면 돼요. 강조했던 부분들, 문제들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셨다가. 자, 계속해서 3회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해서 분말 소화 설비 자동식, 자, 강조했던 문제입니다. 또 이젠 분말 소화 설비, 뭐 이산화탄소 청정했지만 자동식 기동 장치는 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압용 용기하고 자동식 기동 장치하고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계속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전기식 기동 장치로서 몇 병 이상의 저장 용기를 동시에, 앞에서도 나왔지, 앞에 연도에서도, 아, 앞에 회차에서도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두 병 이상의 저장 용기에 전자 경보를 부착할 것 했을 때 전기식 기동장치라 해서 자동식 기동장치라는 말이 나오면 모두 몇 병? 무조건 7병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7병.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가압력 가스 용기면 3병이기 때문에 딱 문제 나오잖아요. 3병, 7병. 헷갈리기 딱 좋죠, 여러분들.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3병과 7병. 근데 7병 이상의 저장 용기, 전기식 기동장치, 가스 압력식 기동장치의 기동형 가스 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메가파스칼 이상에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식 기동장치라는 말이 나오면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고요.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이라는 것, 7병 이상이라는 것 꼭 강조를 드렸습니다. 밸브는 25메가파스칼 이상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안전장치는 0.8배. 이 부분도 잘 나옵니다. 안전장치는 0.8배. 내압시험 압력 이하에 작동하고 용적은, 기동력 가스용 용적은 5리터 이상, 기체는 6메가파스칼 이상.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분말 소화액체 가압용 가스 용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이 7병이 아니라 가압용 가스 용기가 나오게 되면 3병 이상이라는 거하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가압용 가스 용기에는 2.5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 조정기가 있다라고 해서 그 25와 7병, 3병 요거를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개출제되더라는 거죠. 이제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가압용 가스면 3병에 2.5메가파스칼의 압력 조정기, 그리고 자동식, 그죠? 자동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자동식 기동장치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7병이고 밸브는 25메가파스칼. 자, 이건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산화탄소 할론도 마찬가지. 자동식 기동장치가 나오면 7병에 2병. 자, 62번.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계속 전실에 대해서 나오죠. 부속실 재현 설비 차압 등에 대해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차압들, 이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어떤 게 틀리고 어떤 게 맞는 건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특별 피난 계단 계단실 및 문제 자체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은요,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통째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편하십니다. 부속실 및 재현 설비 차압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센텐스가 또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번, 재현 설비가 가동됐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30N 이하가 아니라 110N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현 구역과 옥내와의 사이 유지하는 최소 차압은 40파스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는 12.5파스칼. 맞네요. 그럼 다음 2번이네. 3번 한번 읽어볼게요. 피난을 위해서 제한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동시에 개방이 되게 되면 제한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기준 차압의 몇 퍼센트 미만이 돼서 한다고 그랬어요? 70%. 그래서 숫자만 바꿨죠? 70%.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떤 게 틀리고 어떻게 맞는 거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출제가 돼서 틀릴 일은 없다는 거죠.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걔들 차이는 최소한 어떻게? 10파스칼 이하가 아니라 5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니까 틀린 거, 그죠? 틀린 거를 잘 수치를 알고 계시면 이 문제 자체가 아니라 이 설비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준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자체가 굉장히 튼실한 문제, 이런 문제는 놓치시면 안 돼요. 잘 기억을 하고 계시고 체크했다가 잘 공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40파스칼 이상, 12.5파스칼 이상 유리 최수압,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압력은 110N 이하. 자, 일시적으로 개방됐을 때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개부동, 계단실과 부속실이 동시에 했을 때는 서로의 압력차가 5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